채널A 스포츠 뉴스입니다. 김현수가 2년 총액 700만 달러에 볼티모어 입단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내년 4월 4일 홈 개막전에서 미네소타 박병호와 맞대결이 기대됩니다. 윤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수는 오늘 오전 몰래 출국하려다 국내 언론에 딱 걸렸습니다. 잠시 후 김현수가 볼티모어와 2년 총액 700만 달러, 우리 돈 83억 원의 입단에 합의했다는 미국 현지 보도가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이제 신체 검사만 통과하면 계약이 공식 발표됩니다. 지역신문 볼티모어서는 김현수가 주전 좌익수를 꿰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홈런왕 크리스 데이비스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1루수로 기용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홈구장 캠든 야지가 타자 친화적이라 홈런 15개도 가능하다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캠든 야드에서 뛰었던 신 선수의 뭐 얘기를 빌려서 보더라도 타구 비거리가 확실히 여타 구장보다 잘 나가는 게 몸으로 느껴진다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실제 류현진도 캠든 야지에서 데뷔 처음으로 한 경기에 홈런 2개를 허용했습니다. 볼티모어는 내년 4월 4일 박병호의 소속팀 미네소타와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김현수와 박병호가 개막전을 뜨겁게 장식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윤성욱입니다.